공공학번 배려입니다. 특강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무사히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영상 디자인과가 이달이 났는데 덕분에 어떻게 잘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에서 요구된 양식을 좀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했고요. 소재가 잘 보이게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성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좀 일단 완성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연필이 저는 더 편하기도 하고 크레파는 괜히 했다가 실습 못하고 미완성처럼 보일까봐 그냥 연필로 깔끔하게 해야겠다 싶어서 다 연필로 했습니다. 까다로운 건 없었고 영상 디자인과 영어로 뭘 하는지 아냐고 물어보셨는데 영상 디자인과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영문으로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어떻게 알아가지고 대답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술을 처음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부터 꽃미대를 가고 싶었는데 물론 과기대도 졸업했지만 꽃미대를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과가 운동공예 디자인과였는데 해보니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는 나중에 뭘 못해보겠다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싶어서 한 번 더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반부터 했던 시즌 프로젝트 가장 재밌기도 했고 좀 도움도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속도가 빨라지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직관력 같은 게 좀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고도 짤 때도 별로 큰 도움이 하나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단 초수정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애들마다 장점이랑 장점을 되게 잘 아세요. 그래가지고 스타일이나 아니면 본인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되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반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미련 남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지금 별로 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나중에 후회한 것보단 나으니까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요? 미대 입시생?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